맛. 연유를 넣어요. 연유를 넣고 찍어 먹어보세요. 여기다가. 오, 오 대박. 나 녹을대로 있네. 있네. 그대로 있네. 대박이다. 자 먹어볼게요. 네. 맛있어? 맛있어? 나도 먹어볼래. 우와. 나도 먹어볼래. 맛있지? 아, 나 이거 알았어. 그 비엔나 커피. 아, 맞아, 언니. 그 아메리카노 밑에 깔려있고, 맞아, 맞아. 크림 덮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뭔가 그거 달고, 그게 그거야. 동시에 나는 맛인데요. 와. 더 고소하겠죠, 크림이. 네, 달걀 네, 크림이니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야, 저건 진짜 먹어보고 싶다. 커피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지 했는데 이 에그가 신의 한수. 베트남에서 즐겨볼 수 있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네.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. 도전? 얘 한번 먹어보자. 자, 우리 가비가 계란을 좋아하잖아요. 소금 계란빵? 모양이 너무 탱글탱글해. 너무 귀엽죠? 무슨... 이게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시겠어요? 딱딱해요. 아, 그렇구나. 딱딱해요. 아, 그렇구나. 생각보다? 매우 딱딱해요. 생각보다 딱딱해요. 왜 그 먹방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오! 오! 뭐야 이게? 계란! 오, 뭐야? 계란! 우와! 물로 터지듯이. 우와! 언니 이거 봐! 우와! 우와! 언니 이거 봐! 대박이다. 대박! 이게 그 달걀을 소금 속에다가 넣어서 찐 거야. 아! 신기하지? 아 이게 찐 거구나.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소금 찐빵. 약간 그런? 오.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을 알 수 있다. 어때요? 미미. 미미? 진짜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요? 저것도 진짜 맛있었는데. 와 저거 진짜 소금 계란빵 진짜 맛있었어요. 저 빵은 엄청 쫄깃해요. 안에는 엄청 부드럽고. 짠맛 이런 건 아니죠? 짜진 않아요. 무슨 맛일까? 빵국은 약간 앙금 같은 느낌이거든요. 앙금 같은 그런 텍스처인데 맛은 계란과자 느낌의 그 맛이에요.